동작은 어떻게 보십니까? 아, 오늘 뭐 여론조사 결과 나오니까 나경원 의원이 압도적이던데요. 우선 원래 뭐 여기가 야대, 야 쪽이 훨씬 더 강해가지고, 여 쪽에서 어렵다, 이렇게 얘기했던 분인데, 뭐 3자 대결을 하든 1대1로 붙든 뭐다 이기는 걸로 지금 여론조사가 나와가지고요. 노회찬 후보가 나섬으로서 조금 변수가 생기긴 그렇죠. 했습니다만은 야당이 갈라졌죠. 역시 그 나경원 후보와 또 박원순 후보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보이는 이제 기동민 후보의 대결일 텐데 그렇다고 본다면 박원순 시장의 그 간접적 영향력이 얼마나 미칠지 실제로 하는 것이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. 기동민 후보 자신이야 뭐 정치 초년생이고 또 인물이 널리 알려져 있지 않는 그런 신진 정치인이기 때문에요. 기동민 후보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또 그렇게 여겨지는 박원순 시장의 그런 간접적 후광과 영향력이 선거 과정에서 얼마나 미칠 것이냐. 그것이 나경원 후보와의 대결의 관전 포인트다. 나경원 후보의 이렇게 지지율이 높은 기사 초반에 높게 나온 것은 이 안철수 김한길 공동대표의 선물이죠. 이번 공천 과정에서. 그래서 나경원 후보가 사실은 참큰 선물을 받았습니다. 근데 이 선물이 얼마나 유지가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는 나경원 후보의 역량에 달린 거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나경원 후보가 이긴다면 지금 현재로서는 하여간 그이 3자 구도든 양자 구도든 다 이기는 걸로 나오는데 그렇게 진짜 된다면 그렇다면 야당은 이제 불뭐 완전히 이제 난리 뭐 나겠죠. 내분이 다 되겠죠. 이긴 선거를 줬다 이렇게. 지도부가 완전히 그냥 무너질 사태 얘기도 가능성이 있어요. 나오고 그러겠죠. 단일화, 야권 그래서 이제 오늘 여론조사 보면요. 양 진영에서,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진영도 그렇고, 정의당 진영도 그렇고, 노회찬 후보랑 기동민 후보랑 이제, 아, 이거 야권 단일화 심각하다. 빨리 해야 되겠다라고 오늘 여론조사 딱 보고 결론을 내렸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만약 그 정도 결론 안 내리면 이거 캠프 측에서 말이 안 되거든요. 그렇습니다. 어떻게 보십니까, 이거? 저는 뭐 단일화는 반드시 하지 않겠나 예, 싶습니다. 이거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이 여론조사 합치지 보고 이거 않으면 어떻게 지는 것이 합니까? 명백한 상황인데 어떻게 그죠? 하겠습니까? 네. 이 상황에서 당연히 합쳐야죠. 다만 이제 어떤 명분을 내세울 수 있을 것인지 또 시민들이 잘 납득할 수 있을 것인지 하는 것이 관건일 텐데. 누구로 단일화 되냐? 그것도 저기서 왜냐면 노회찬 두 후보하고 사람의 지지도 거의 팽팽하지 않습니까? 팽팽합니다. 네. 이거 아주 볼 장난 만한 아닌 것 게임입니다. 같아요. 아, 단일화는 거의 기정사실로 저는 보시는군요. 그렇게 생각합니다. 단일화 단일화를 하려고 하겠죠? 그런데 네, 아이 그것이 뭐 과연 오늘 여론조사 보고 안 하면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? 유권자들에 의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까요? 네. 그거는 참, 어떻게, 오히려 네. 또 이기기 위한 단일화, 이기기만을 목적으로 한 단일화라고 하는 것이 네. 동작 주민들의, 이번 사실 그런 공천 과정 속에서 동작구의 유권자들에 대한 생각은 요만큼도 없었거든요. 여야. 그렇죠.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가 좀 주목되는 그런 상황입니다.